태권도 선교사역에 30년 가까이 헌신한 목회자가 운영하는 교회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일부 시설이 전소됐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고향에 가지 못하는 탈북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미국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열고 올 한 해 회복과 연합을 다짐했습니다. 성경 속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그림에 담아 복음의 메시지로 전하는 특별한 작품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는 4월 열리는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장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확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목회자의 교회 건물이 화재로 전소됐다는 안타까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를 입은 목사는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태권도 선교에만 30년 가까이 헌신해왔는데요. 건물과 집기가 모두 불타 한순간에 생활과 사역이 중단됐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7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소방인력의 진화로 불은 약 1시간에 걸쳐 진압됐습니다. 3층짜리 건물에는 음식점과 태권도장, 교회 시설이 들어서 있고 불은 3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에 거주했던 심창수 목사는 2층 태권도장 겸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화재 당시 가족과 운동 중이던 태권도장 인원 10여 명을 신속히 대피시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막내딸이 갑자기 펑 하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이 이미 에어컨 쪽에서 확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2층에서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이제 훈련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또 무사히도 대피를 해가지고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화기를 좀 꺼보려고 들어왔는데 도저히 연기 때문에 또 진행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소방당국은 최초 불씨가 전기장판 온도 조절기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장이 불에 타 없어지면서 앙상한 철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옷걸이에 걸린 채 녹아내린 점퍼와 집기들은 당시에 긴급하면서도 처참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택을 순식간에 집어삼킨 화마는 진압에 손을 쓸 새도 없이 집기들 전부를 태워버렸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1억 3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화재 진압으로 소방용수가 2층 태권도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태권도장 운영과 교회 사역도 전부 중단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목사 가정은 현재 인근 게스트하우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지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와 태권도장 모두 이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좀 다 안타깝고 그런데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태권도 선교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하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심창수 목사는 태권도 국가대표 시범단 출신으로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사모와 함께 30년 가까이 태권도 선교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태권도 사역부 전임 간사로서도 다음 세대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워진 목표는 태권도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위해서 이렇게 도장과 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이번 이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좌절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지속적인 전도와 또 육성과 훈련 파송들이 이루어지기를 또 기대를. 구TV는 화재와 태풍,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한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태권도 선교교회의 어려운 상황에 돕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구TV 대표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민족 대명절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북에 가족을 두고 온 탈북민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허전한 마음을 달래게 될 텐데요. 한국교회연합이 탈북민들에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사랑 나눔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날 한 교회는 탈북민 50여 명을 초청해 명절 선물 세트를 전달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고향을 방문하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깐이요. 하늘나라는 성도들이 거할 영원한 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교연은 매년 여성위원회의 주관으로 탈북민 초청 사랑 나눔 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탈북민들을 위한 오찬과 행운권 추첨 시간도 마련돼 참여자들의 흥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사랑 나눔 잔치에 참석한 한 탈북민은 매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자신들을 찾아준 한교연의 관심과 사랑이 큰 위안이 됐다고 말합니다. 감사하죠.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 탈북민들한테는 큰 위안이 되고 한국 정착 생활에 큰 버팀목이 되고. 행운권 추첨으로 쌀을 받게 된 탈북민 김미옥 씨는 고향인 북한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을 자식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쌀 보니까 우리 북한에 있는 자식들이 지금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굶어 있는데 그들이 생각나서 가슴이 터집니다.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한교연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한교연 11회 총회 회원교단 단체가 보내온 쌀 화환을 미혼모 시설과 서울연탄은행 등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으며 오는 2월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미국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의 2022년 신년 감사 예배와 할례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 연합 활동들은 다소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35회기 뉴저지 교회 협의회는 올해 회복과 연합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활발한 사역을 기도하며 희망찬 한 해를 다짐했습니다. 뉴욕에서 전상인 기자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 뉴저지 교회협의회가 회원 교회 목사와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들을 초청해 25일 오후 7시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신년 할례식을 열었습니다. 뉴저지 교협회장인 고한승 목사는 신년사를 통해 2022년도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라며 회복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2년 동안의 팬데믹 속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기대와 소망의 지평을 열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출발을 축복했습니다. 표는 회복과 연합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고 또 목사님들도 영적으로 많이 피곤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연합하면서 회복을 향해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협이 올해 지향하는 그런 방향이죠. 일부 감사 예배가 뉴저지 교협 부회장 박근재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뉴저지 남성 목사 합창단의 특송과 함께 필그림 선교교회 양춘길 목사가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설교했습니다. 이어서 특별 기도 순서로 한성개혁교회 송호민 목사가 성도들의 삶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 유영교회 장병근 목사가 뉴저지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회복과 연합을 위한 교협의 사역을 위해 뜨거운 합심 기도를 주관했습니다. 계속된 2부 할례식은 뉴저지 교회협의회 총무인 김동권 목사의 사회와 개회 선언으로 시작돼 이창원 뉴저지 한인회장, 정병화 주 뉴욕 총영사, 뉴욕교회협의회 김희복 목사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35회기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가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고 교회 간 협력과 한인사회를 위한 지원사역에도 힘쓰는 교회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굿TV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성경 속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구원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림 속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담아 복음을 전하는 윤문선 목사를 김예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그림 속 아들을 꼭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 속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몇 가지 원색과 단순한 원형으로 구성된 그림들은 모두 참 좋은 교회 윤문선 목사의 작품들입니다. 윤 목사는 아버지의 마음이란 주제로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며 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그림을 통해서도 분명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간 모두는 다 탕자 같은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전시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지난 1999년 이 교회로 부임한 윤 목사는 선교 중심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미대를 졸업한 전공자인 만큼 그동안 미술을 선교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해왔습니다.
단순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색을 칠하고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칠하는 작업을 평균 7번씩 반복해야 작품이 완성됩니다. 목회 도중 시간을 내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작품도 최소 석 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윤 목사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도도 함께 쌓인다며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림을 선물할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윤 목사는 각 분야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미술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작품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과 선교사 지원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김예지입니다.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4월 17일 오후 4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립니다. 올해 주제는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이며 설교자는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로 정해졌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측은 역대 설교자와 장소를 고려하고 각 교단의 순번을 안배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준비위는 오는 2월 22일 파주 한소망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제2차 준비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글로벌 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와 서울시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28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공동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려대 캠퍼스는 향후 병상 부족 사태를 대비한 민관협력 대응책으로 100개의 에어텐트 형식의 이동형 모듈 병상을 설치하게 되며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는 다음 달 중순부터 병상 설치를 담당, 고려대 의료원과 서울시는 운영과 행정 지원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내달 3일부터 PCR 검사는 60세 이상이나 밀접 접촉자와 같은 코로나19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게 되고 나머지는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 431곳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우선 시행합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PCR 검사로 최종 양성을 확인한 뒤 병의원에서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의 최고 의학 책임자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과 부스터샷을 모두 맞았더라도 올 가을쯤에는 보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 버튼 CMO는 시간이 지나면 항체의 보호 효과가 약화하면서 부스터샷을 맞은 지 6개월 뒤에는 항체가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더나는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한 부스터샷의 임상 이상 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40년 동안 금지돼 있던 택시 압승이 다시 허용됩니다. 기본요금은 혼자 탈 때보다 50% 저렴하지만 한 번 부를 때마다 승객들은 호출 수수료 3,000원을 내야 합니다. 합승은 최대 2명까지 가능하고 2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실명으로 스마트폰 앱에 가입해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고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함께 탈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른바 집콕이 늘면서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여가 소비 물품의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집안에서 여가를 즐기는 데 필요한 물품인 컴퓨터와 운동기구, 비디오 게임기 등의 지난해 수입액은 95억 5,700만 달러로 재작년보다 36.5% 늘어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0년에 이어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유형으로 기존 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와 잘 구별되지 않아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가 최소 40개국에서 확인됐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27일 덴마크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등 최소 40개국에서 BA2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인도 등 아시아 다수 지역에서도 해외 유입 환자 등을 통해 BA2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덴마크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변이의 전염력이 BA1의 1.5배로 잠정 평가됐습니다. 한미일 3개국이 2월 중순 무렵 하와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참석하게 됩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후 처음입니다. 이들은 북한이 단행한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억제할 방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가 3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미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6.9%로 시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미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회복되면서 예상 밖 성장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지율 하락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꺾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또 다른 대규모 부양 법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페이스북이 2년 넘게 추진했던 가상화폐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개발 프로젝트인 DM 어소시에이션을 청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DM 어소시에이션이 개발한 기술을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게이트 캐피털에 2억 달러, 한화 약 2,40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지난 2019년 가상화폐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주요국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굿TV 뉴스 김예지입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없는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는데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의 기온은 예년 수준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연휴 초반엔 대체로 맑겠지만 설 당일 중부와 호남에 눈 소식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강릉 6도, 대전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5도, 부산은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재로 큰 어려움에 놓인 태권도 선교교회의 사연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어난 일이라 안타까움을 더하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는 심창수 목사의 고백이 더욱 마음을 울립니다. 빠른 시일 내 사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